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3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거는 여러분 책을 쓰면 뭐가 있어요? 서문이 있습니다. 그 서문은 책 내용 전체를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도 이 성경책 전체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서문을 오해를 하면, 책 전체를 시작하기도 전에 오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문이, 서문을 올바로 확실하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안 읽어도 어떻게, 아, 이 책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쓰는 글이 서문입니다. 정말 1장도, 그래서 1장, 2장, 3장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장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2장의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이렇게 생명이라는 이런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개역 한글이 아주 완전히 잘못 번역한 거예요. 본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숨, breath of life, 생기라고 번역해도 되죠. 이 생기를 넣으니 뭐가 되었다? A living soul이 되었다. Living soul. soul이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맨 처음 사용했었던 재료는 뭐예요? 흙입니다. 흙. 재료는 흙입니다. 그 인간의 본질이 흙이에요, 아니에요? 예? 죽어서 묻어버리면 또는 태우면 흙한줌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본래부터 우리는 흙이야. 흙에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예, 생기. 생기는 이거는 힘, 에너지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핸드폰도 전기라는 기, 에너지가 없으면 이건 뭐예요? 뭐 플라스틱하고 금속 쪼가리에 불과하죠. 원료가 그렇잖아요. 전기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뭐가 돼? 허로 돌아가. 그래서 인간은 무엇과 뭘로 형성이 되어 있다? 네? 흙과 생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흙은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뭐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세포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 예. 네. 그래서 그게 인간이야. 그 각종 274종류의 세포들이 다 모이면 그게 인간이야. 그럼 그 세포를 보면 모든 세포들이 다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 유전자 빼버리면 세포는 뭐예요? 말짱할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로부터 뭐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없어지면 컴퓨터는 말짱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그 유전자가, 그 DNA가 핵심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세포를 만들었다, 흙으로. 그럼 뇌세포, 간세포, 폐세포 다 만들었는데, 이 세포에 뭐 안 들어가면? 생기 안 들어가면 세포 죽어버려. 그래서 죽으면서 세포는 뭘로 돌아가버려? 흙으로 돌아가버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흙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는 무엇이니? 흙이다. 너는 흙이니 내 생기가 없으면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를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등지고 거부해서 떠나면, 예, 하나님은 끝까지 살려놔요. 끝까지. 왜? 혹시나 돌아올까봐. 그런데 결국은 내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예, 다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기를 다시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아,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된다 이 말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흙 세포에다가 생기를 넣는, 세포에 생기가 들어간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살아있는 또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생명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이 생명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기서는 뭐라 그래요? Living soul,
즉, living이라는 말은 생명 있는 이 말입니다. 생명 있는 혼이 된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안 달라요. 이때까지 여러분은 혼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금은 자 인간이 뭐가 없어지면 생기가 없어지면 뭐로 돌아간다? 혈기 돌아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써. 자, 우리 몸은 흙 맞다. 흙 맞아. 여기다가 이 생기를 자꾸 뭐로 생각해? 혼으로 생각해.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혼이 어떻게 돼버리면? 나가버리면 흙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예. 허공의 구천에 떠돌든지, 지옥으로 가서 불타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위에요, 밑에요? 네, 위에요. 일단 요것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바로 배우면 이런 생각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나야. 나의 뭐? 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자, 여러분이 이제 더 알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성경, 나머지 성경을 보면, 결국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마디만 해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을 죽일 수 없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 보면 혼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놓고 그런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혼도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럼 혼은 멸할
멸할 수 있어 없어? 혼은 없어져, 없어져 버려. 멸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요거 한 개만 보여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모든 뭐가 혼이 혼입니다. 다 내게 속한지라. 그래놓고 혼도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혼 네 건 줄 아냐?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혼은 자꾸 누 거라고 생각해. 사람 거라고 생각해요. 네. 혼은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세포에다가 생기를 넣어주면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래서 이 생기를 받은 사람을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 있는 soul이다. soul이라는 단어가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living soul은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기의 결과물이야. 생기 없으면 living soul도 없어. 그래서 생기를, 자, 범죄하는 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내 생기를 거부하고 나를 떠난다면 너는 죽는다 이거야. 그 자꾸 이거를 조건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기만 떠나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죽여버리지. 이런 말로 있지를 뭐예요? 말라 이 말이야. 떠나는 결과가 뭐예요? 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안 죽여도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터리가 있는데 나는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뺄래. 자동차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동차 안 가 이제. 그거 똑같다. 그래서 나를 떠나면 죽인다가 아니가 아니라 나를 떠나면 너는 뭐예요? 죽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일단은 제가 힌트만 드리고 창세기 3장. 자, 그래서 2장에서 일단은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이 상당히 커요. 나무가 아주 많아. 각종 나무가 있습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번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대로? 임의로. 임의로 말하면 마음대로로 합니다.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먹을 수 있다. 자,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예. 네. 영어 성경으로 하면 동산에 있는 예. 네. You are free. 크, 이 말이 멋있는 말입니다. You are free.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뭐라 그래요? You are free. 하나님은 우리를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You are free.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석방하면서 뭐라 그래요? You are free. 너는 잘 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 보고 뭐라 그래요? You are free.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 박수!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골라갈 줄 알아라.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You are free to eat. 먹는 일에 자유롭다. 무엇을 먹는가? From any tree. Any tree란 뭐예요? 어떤 나무든지.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가지셨던 큰 오해로부터 해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너희는 자유다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너희는 자유롭다.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 동산에 있는 any tree, 모든 어떤 나무도 좋다. 그것을 네 자유대로 뭐예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확실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but가 나옵니다. 이게 but가 뭐예요? 그러나. 자. 일단 선택의 자유를 일단 뭐예요? 전제 하셨어. 그런데 있잖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선택의 자유를 전제하고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그런데 선택의 자유 없어.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야.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지만 있어 뭐요? 나, 이 나는 어디 나예요? 그러나의 나야. 그렇죠? 있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선악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줄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공급하는 나무가 소위 말하는 선악과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을 과일은 무슨 나무다? 생명나무다. 생명. 이 생명 안에서는, 여러분, 생명 안에서는 선하고 악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이 있으면 생명이 아니야. 악, 선 속에는 생명은 진선미입니다. 그렇죠? 생명 속에는 악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거짓이 있을 수 있어. 예, 악이 있고 거짓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더러움, 추함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 속에는 그 생명을 따먹는 한 악이란 건 없고 거짓이란 것도 없고 더러움, 추함이란 것도 없어요. 그러니 생명 안에서는 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를 구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생명을 떠나면 갑자기 구분해야 돼. 생명을 떠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명을 떠났으면 사망이지. 그 사망 속에는 뭐는 선이고 뭐는 뭐예요? 악이다라는 것이 그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논쟁 필요해요? 안 해요? 없습니다. 네.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면 그것은 이제 무슨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건에는 이제 이게 좋은 조건이냐 악한 조건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무 일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뉴욕이나 캐나다 저쪽으로 가면 특히 그 동쪽 지방 캐나다에서 토론토 이렇게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 지역 가면 유대인들이 그 뭐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코트 입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예, 네. 진짜 보수 꼴통 유대인들, 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회당 터를 딱 결정하면 그 주위에 집값이 팍 뜹니다. 왜 뜨게? 왜 뜨게? 유대인들이 걸로 다 모여. 다 모여요. 왜 모이게? 토요일 날, 예? 그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2km 혹은 3km 밖에서 걸어오면 그거는 일이고 3km 내
걸어오면 그거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3km 바깥에 있는 사람은 회당 3km 안으로 다 있어와야지. 그래가지고 돈 번 한국 사람들 많아요. 왜? 그것도 모르고 그 동네에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다가 유대인 회당이 근처에 생겨.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집 문 두드립니다. 팔아라고.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희한한. 그러니까 자 선과 악을 구분해야 돼. 3km 이상 걸으면 악이다. 3km 안에서 걸어오면 그거는 선이다. 전부 다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뜻이 뭔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버린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뭘로 따지는 거요? 지식으로만 따져. 지식. 그래서 본래 이 선악과는 선악과가 아니고 지식의 나무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tree of knowledge.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은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tree of 뭐예요? knowledge 이렇게 돼요. 그 생명을 떠나서 지식으로 왈가 버렸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야. 생명은 과학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 이제 알겠죠? 지식으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생명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모든 것을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뉴스타트와 현대의학이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뉴스타트는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이때부터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뭐를 떠나려고 그래? 지식적으로 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지식으로 어떻게 연구하다가 연구하고 논문 쓰고 연구하고 하면 결국은 뭐요? 생명이 나타날 거라는 환상 속에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거야. 그렇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식의 의학입니다. 뉴스타트는 생명의 의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뉴스타트의 기본, 그 과학적 이치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코 뭐요? 죽으리라. 먹기만 먹어봐라. 죽여버릴 테니까가 아닙니다. 네가 나무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뭐를 선택한다면? 지식을 선택한다면 너는 생명을 거부한 거니까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기만 따먹어봐라. 죽을 줄 알아. 이런 조건적, 형벌적 의미가 아니다. 자, 요거를 먼저 알아야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부를 잘해. 그래서 삼성 입사시험을 봐가지고 톱으로 붙었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볼 때는, 저 자식이 저래가지고는 맨날 뭐요? 나는 삼성의 톱으로 붙었다. 이래가지고 혼자서 뭐요? 기고만장,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회사 시키는 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다 연구하고, 그럼 월급 많이 받아. 내가 볼 때는 제가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지식의 노예가 돼버려.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한 5년을 일을 하고 나더니 찾아왔어. 아버지. 저는 보니까 결국 일하는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직하고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걸 가지고 배낭여행을 좀 온 세계를 좀 구경하고, 그래서 그게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후에 저의 진로를 다시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상구라는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네가 삼성을 관둔다고? 이 자식이 정신이 나갔어? 저는 그럴 때 그거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만약 그런다면, 과연 내 아들이란 말이야. 그래. 네가 인생을 배워야지. 일하는 기계로서, 너에서 돈 준다고 그냥 네 모든 인생을 그냥 바쳐버리고, 결국 핸드폰에 들어가는 요거 하나 만들었다. 그럼 나중에 뭐요? 나이 들면 또 뭐요? 똑똑한 젊은이들한테 밀려나고. 그게 뭐냐? 생각 잘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봐라. 그래서 제가 또 기분이 좋아서, 자, 여기 1,000만 원 준다. 이 여비에 보태서라.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자, 이 세상이 아마 지금 220개국인가 돼. 아시겠죠? 이 세상 220개국이나 되는데,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간에 그것은 너의 뭐예요? 자유다. 자유를 전제했어요. 그래 놓고, 그러나, 내 아들아, 북한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왜? 가면 윈비어처럼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에 가든 안 가든 그것은 너의 선택이다. 자, 그래서 그게 나타났잖아요. 아담과 이브한테도. 이 지식의 나무는 안 먹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는 누구 선택이야? 아담과 이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다고. 왜?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선택권까지 좋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걸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면 죽여버릴 겁니다. 그게 자유요? 아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각오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했게.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39년간을 떠나서 살았다고. 네. 안 하면 기다리고 상구가 돌아올 텐데. 그래서 39살 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 창세기 2장에는 2장의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가 창세기 2장의 주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이런 관계를 가졌다.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 이게 창세기 2장의 핵심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이 2장의 핵심 주제를 이해를 하고 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장은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그 떠나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3장은 뭐예요? 어제 어저녁에 제가 설명한 것은, 떠나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떠나서 안 떠났어? 떠났어. 하나님은 인간이 떠난다는 것도 이미 뭐예요?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창세 전에 떠났을 경우에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할 계획을 미리 세워 두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계획처럼 여러분이 병 날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를 병이 났을 경우에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계획도 동시에 뭐예요? 우리 세포에 입력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쪽으로 가겠다. 그것은 결국은 생명을 떠나서 무슨 쪽으로 가겠다? 지식 쪽으로 가겠다. 그걸로 가니까 그 결과는 뭐더라? 사망이더라. 그래서 우리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사망을 선택한 결과 우리의 유전자는 그와 동시에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니까 다 삐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진 잘못된 변질된 유전자를 자동적으로 우리는 타고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죽은 자야. 그렇죠? 자, 이제 그거를 자, 그러면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누구 소유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소유.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왜? 자유를 주는 거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사단의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이 인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작전을 쓰면 돼요?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속이면 돼. 그러면 사단이, 야, 너희 하나님은 자유를 주지? 그럼, 우리 하나님 멋지잖아? 우리한테 뭐, 완전히 100%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면 사단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속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속일 때는 어떻게 속여야 돼? 교묘하게 속여야 돼. 교묘하게. 성경은 간교하게 속입니다. 사단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라고 오해시키기 위하여 간교하게 속입니다. 이 사단의 간교함을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도 계속 속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요?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묻는 목적이 뭐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간교합니다. 알면서 물어봐요. 물어보는 목적? 속이려고.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한데, 그래서 간교하더라 그러고 뱀이 여자에게 묻는다는 말은 뭐예요? 간교한 질문을 던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 간교한 뱀이 아주 간교하게 질문을 던져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자, 봅시다. 물어 가로되. 참으로 너희들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카드냐? 100%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를 뭐요? 먹어라. 사단은 너희 하나님은 독재자 같아. 너희 마음대로는 하나도 뭐요? 먹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거 좀 바보 같은 질문이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 근데 이 질문은 누구한테 던져? 여자한테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던지고 이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느낌, 그 감은 뭐예요? 너희들 참 불쌍하다. 내가 소문에 들었는데 너희들 보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맛있는 과일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하나도 못 먹게 했다며. 참 안 됐다. 동정 어린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참 안 됐다. 어쩌다가 그런 하나님, 지독한 하나님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을 뭐예요? 좀 변호하고 싶어졌어. 그거는 아닌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러면 돼요? 뱀아, 넌 왜 그렇게 엉뚱한 질문하냐? 그 정반대라고.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뭐야? 네 선택대로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 너 아주 이상하구나. 너 꺼져. 난 너하고 더 이상 대화가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또. 근데 여자들은 천성적으로 대화를 좋아해. 여자들은 대화가 한번 시작되면 끊을 줄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대화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대화다운 대화를 하잖아. 이게 대화할 것도 아닌데 자꾸 여자는 대화하자고 달려들어, 남자한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빗방울이 떨어져? 차 창문에 떨어져? 그럼 우리 집사는 대화하지. 뭐를 두고? 비를 두고. 근데 나는 이제 남자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가만히 저 트렁크에 우산이 있을까? 남자들 항상 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저 비가 이게 계속 올 비인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한다고 말을 못 해요, 남자들은. 여러 가지. 그거를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뭐 말이 나와? 가만히. 야, 비가 와도 한 시간만 오면 좋겠는데. 아, 도착지에서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한다고 해야 될 생각들. 그러면 이제 여자는 옆에서 뭐라 그래? 여보, 그래. 왜? 난 무슨 중요한 얘기인데 왜? 비 와? 비 오네. 그럼 남자들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눈도 없냐? 비 오잖아,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그거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여기 이제 막, 여보, 비 와? 넌 눈도 없어? 안 보여?
이게 남자들의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도 같으면 어떤 남자가 되게? 비가 오긴 올 것 같네. 이렇게 대답해 준다는 것이 남자로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남자로서 보통 일이에요. 왜? 왜냐면 그런 반응은 남자로서는 별로 의미 없는 반응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어떤 대화를 좋아하냐면, 이 최근에 국제 정세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 이제 신나는 거야 이제.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할 만한 주제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펴고 나니까 이게 그런 대화도 어떻게 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통해서도 사랑이 교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맨날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방에 녹화해서 들어오면 저는 성경을 컴퓨터에 가만있자.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보, 안 추워? 이랬으면 시끄러워! 그게 이제 본성인데 요즘은 그래도 그냥 시끄러를 안 할 정도는 됐다고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 남자들이 바둑을 두면 마누라 와서 여보 집에 블라스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여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뜨개질 하면서도, 밥이,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빨래가 다 말라가는지. 그게 여자들의 직책상 동시 뭐예요? 다발적인 뇌에 발달이 돼 있어. 근데 우리 남자들은 외골수들이야. 특히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의사밖에 몰라, 그렇죠? 그래서 그 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대화를 재미있게 이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말을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요? 팍 끊지 않더라고. 여자들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남자들이라면 벌써 저 대화는 뭐요? 끝났을 대화인데 여자들은 별로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어머 그렇구나 얘. 그 말은 뭐요? 너 네 말은 말도 안 되지만 대화는 계속하자 얘. 이제 이 뜻이거든.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여성적인 그런 특징을 생각하면서 이게 읽어야 돼요. 아마 이 뱀이 아담한테 이랬다면 벌써 뭐예요? 그거는 아니야. 너는 이상하구나. 왜 얼토당토 않는 이런 거를 소위 가짜 뉴스냐?
시끄러. 너하고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겠다. 사람을 갖고 노는 거냐? 노. 끝.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 여자는 가능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공감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여자야. 그렇죠? 남자들은 뭐예요? 아니면 아닌 거야. 그건 아니래도 이 남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면 맨날 그건 아니래도야. 그걸 말이라고 해, 자식아.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이게 남자들 대화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뭐예요? 누구 이론이 옳으냐. 합리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이 뱀을 착 잘라버리지를 못하니까 그 상대방 쪽으로 약간의 동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여자가 속아버린 거야. 거기서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보세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하는 걸 보면 이미 속았어. 속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소. 제가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 이 말이 벌써 틀렸어. 이래, 이 말 하는 거 보면 뭐예요? 나는 속겠다는 얘기하고 꼭 갔고 이미 속았어. 왜? 속은 증거가 뭐예요? 자, 뱀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 뭐예요? 모든 나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모든 나무를 뺐어, 여자는. 모든을 뺐다는 것은 뭐예요?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뭐라고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서 모든 나무를 뭐요? 먹어. 먹고 싶을 때는 뭐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뭐 다 같은 말 같이 들리죠. 그런데 영어로 하면 이게 틀립니다. You may eat거든요. May가 들어가. May라는 뭐예요? You may라는 것은 허락했으니까 먹으라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군대 가면 식사 시간 You may eat. 그럼 촥 먹는다고. May eat 하기 전에는 뭐요? 왜? 기다려야 돼. You may eat. 그럼 그거는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허락받으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벌써 속았어, 안 속았어? 허락받으면 먹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조건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뭐요? 말고 만지지도 말.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여러분 먹지 말라는 말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은 부분적으로 빼고 안 한 말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끼어 넣어. 이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벌써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예요? 이미 여자는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행위주의가 돼가지고 먹은 게 죄다예요. 이렇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결과가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었을 때 죄를 졌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벌써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맛이 갔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맛이 갔어.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그래서 종은 자,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떤 모욕이에요? 아니 뭐 만지는 것도 안 된다 카더라. 못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 그거 만지지도 말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근처도 못 가도록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지했다 이 말입니다. 금지.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분이요? 아니요. 아니지. 하나님은 자유 선택권을 주시나.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서 어떻게 조건적인 분으로 탁 말을 해버린.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만약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뭐요? 죽을 수도 있다. 꼬하더라.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다고 말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생명을 거부하면 죽지. 이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가 그게 핵심 주제고 3장의 주제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왜곡했냐면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왜곡한 거예요. 그게 제1주제고 제2주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을 선택한 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양 가죽을 해입혀서 구원하시고 너희가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고 여겨 주셨다가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뭐 죄가 뭡니까? 그러면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요. 그거를 이것들이 막 먹어보시니까 그게 죄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걸 좀 유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죄는 사망이야.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오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떠난 것이 바로 생명을 떠난 것이고 사망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사망이다. 따먹을 때까지 죄 안 지은 게 아니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에덴의 동산에서 떠나게 됐는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당시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오해한 그 오해대로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정말 이 우리가 철저하게 세뇌가 된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그 정말 조건적 스트레스 때문에 꺼지고 망가지고 변질된 이 모든 유전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